아니고. 아니 PD님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오늘 우리 어깨 운동하러 갔어요. 여기 서울에서 기백까지 왔는데 요즘 보디빌더들 찾아다니면서 특별한 팁 같은 거 좀 배우고. 네. 아니 그 빌더들마다 자기만의 그 있잖아 스킬들이. 딱히 나한테 배울 게 없을 텐데. 아 근데 저번에 네. 그 핫한 분 있잖아요 김동현 씨라고. 아그 친구 요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김웅서 씨가 김웅서 형님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아니 김웅서 씨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은데. 김웅서 네. 형님이 네. 운동을 정말 똑똑하게 하신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거든요. 씌어진 이미지입니다. 아니 김웅서 똑똑한 못 만들게 했잖아. 똑똑하다 하니까 내가 쓸데없는 걸 해도 뭔가 똑똑해 보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저는 별다를 게 없어요. 웅서님 하면은 팔이죠 팔. 모양을 봤을 때 왕팔이어가지고 원래 어깨만 하려다가 팔까지 조금 같이. 팁 좀 안 되는데. 아 자기 유튜브에서는 다 줘놓고서인데.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방송용. 아 실제 팁은 있어요.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동현 씨도 한 5% 정도 공개하고 끝났는데 한 50%는 따주세요 그냥 그래도. 일단 뭐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깨 운동부터 갈까요? 우리 부스터 마신 지 좀 됐는데. 특별히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운동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뭐 특별히 이 정도 한다 저 정도 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어깨 운동 할 때 네. 원래 어떻게 해요? 원래 일단 왔을 때 세팅되어 있는 거 진짜 막 꼴리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운동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등하러 할 때 또 오고 싶긴 하니까. 저는 원래 서울 자주 가니까 네. 뭐 반겨주시면 가야죠. 다음에 그럼 서울 올 때 촬영 언제든지. 예 오케이 일단 이거 지장 찍고 네.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세워서 할까요? 아, 의자 세팅 각도 등받이 안 하고요? 안 할 때도 있고요. 이걸 못 치는 등받이 섞지 마세요. 무게 못 치는데? 아니 무기 치는 뭐야 몸이 안 좋은데. 감동해가지고 움직임에 왜? 겁나 깔끔하다. 아 좀 근데 아 몸 풀기인데 횟수가 되게 적네. 아 그래요? 아니 숫자가 약간 10개 아니었죠 지금? 아 제가 숫자를 10개 이상 세지를 못해요. 지금 숫자가 되게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아, 10개 하면 10개 15개면 15개인데 아 뭐가 13개 쯤에서 끝나는 거. 난 둘 다가 이제 좀 놔야 될 것 같다 싶으면 나왔지 뭐. 이상한데? 제가 잘못하는 걸 찝어주세요 그냥. 네. 일단 저 눈알부터 틀려먹었는데 지금 눈에 힘을 좀 주세요. 이렇게 작은 무게 들면서 다 날리는 거예요. 밑에서 날리잖아. 네. 아니 무게를 잡고 미래 잡고 이런 식으로 운동할 거면 한 100kg는 들어야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파운드래요. 그러니까 웅서님 요즘 무게 많이 안 치죠? 많이 안 치죠. 그래 안 다쳐요. 네 그래 안 다쳐. 내릴 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이냐면 전환이랑 리드랑 당겨가면서 그냥 꽉 누르는 느낌이 있어 지금 어깨를. 죽겠는데? 시합 왜 안 나가는데? 시합이요? 네. 나가서 2등 할까봐. 나가서 2등 하면 좀 별로. 지금 저는 이게 살짝 거품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도 1등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네, 이미지. 근데 안, 그래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 인스타 이제 내 몸 사진 못 올려. 옛날에 1등 많이 했지. 아, 더 웃겨서 오늘도 못 할 것 같은데요? 1등 해봤어요? 아, 저 얼마 전에 리저널. 리저널? 네. 그런 거 말고. 아니 웅서 씨도 리저널 1등 했잖아 마지막 시합. 아 나도 리저널이야. 네. 잠깐만. 일단 움직임이 완전 X인데요. 네, 허리도 너무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일자로? 아랫배에 눌러서 이 복압을 딱 잡고 가세요 이렇게 이 발, 아~ 발을 딱 밀어야 돼. 복압 아래에서 잡고? 어, 딱 밀고 그래야 상체가 딱 척추 정리되잖아요. 아니 자꾸 무게를 들러가지고 어깨 운동을 할래야지. 나이 먹으니까 네. 어깨 관절 안 좋아지는 거 같아. 촬영 잡히자마자 자기 살쪘다고. 뻥이야 뻥. 저요? 살 많이 쪘어요. 뻥이야 뻥. 뭐 전화만 봐도 뻥이야 그거 진짜. 아니 제가 좀 이 약간 사기 캐리인 게 이런 데만 살이 안 쪄. 비슷해. 벗으면 사람들이 특히 헬스장 화장실 가면 내가 이거 완전 저 살 진짜 많이 쪘어 이러면 아 그거 보니까 아닌데 이런데 샤워실에 가면 사람들이 아 이런다니까. 좀 미려서 밑에서 깔딱거리지 말고 이 자꾸 쉬운 구간만 딱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깨를 날로 먹네. 아니 결정 수축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근데 몸에 왜 그렇게 뭐 희한한 장비를 많이 하고요? 그 몬스터짐에서 팔고 있는 이 벨트입니다. 별로 구매용기가 별로 안 되는데. 아 그 보호되는 몬스터짐 네, 홈페이지에 많이 팔아요 이것저것.
중간으로 밀지 말고 위로 그대로 밀어. 농아에 따라간다. 이게 안 따라가야 돼. 아. 응. 어깨 밑으로 박아두고. 응. 오, 겁나 힘든데요? 내가 볼 때는 네, 본인은 이 무게 아니에요. 그쵸. 이걸 해야 돼, 25. 아니, 그건 아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 하는 거지. 겁나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 하는 무게 아니잖아. 뭐야, 잠깐만. 팔 한 번만 잡아주시고. 덤벨 들자마자 혈관이 반응을 해버리네. 돌이야, 무슨 소리가. 그러니까 제발요, 여기서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네. 일단 머릿속에 일단 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들어야지.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거든. 단세포적인 생물이거든. 들 때 이게 안 따라가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박아두고 아래? 응.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본인은 이렇게 되잖아. 시청자들한테 잘못된 거 보여주려고. 되게 추하다 지금. 잠시만요. 어깨 박아주고. 네. 어깨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밀, 얘는 밀면서 얘는 밑으로 당긴다 생각하고. 아, 밀면서. 밀면서 이렇게. 야 지금 수축 된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럼 일단 손을 너무 네. 거지같이 잡았어요. 네. 네. 내리고. 내리고. 으아! 어. 오! 야 밑에서 치지 마요. 자, 여기서 자, 내려봐요. 네. 여기서 순수 근육 힘으로 쭉 밀어요. 순수 근육 힘으로만. 어. 예. 그 위에서 잡고. 네. 다, 이 약간 날리는 게 습관인데 지금. 밀어봐. 근육 힘으로. 아예 또 날리잖아. 아, 지, 잠깐. 뭔지 알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밀잖아요. 보통 네. 다 이렇게 밀거든. 맞아. 이렇게 밀면 근육이 많이 쓰니까 많이 들려요. 근데 네. 이걸 어깨를 박아놓고 네. 이 자리에서. 근육이 이렇게 숙제게. 저 이쪽 형 이렇게. 그 네. 결대로 이렇게 따라 올라오게. 네, 그 이렇게 되는 거 알고. 네. 이 밀면서 얘는 밀고 이 밑으로 박아 넣는 거예요. 어깨 못 들어갔어요, 근데? 네? 어깨 못 들어간 거 같은데? 삐걱삐걱 거려 어깨가. 네. 아니 지금 손 잡고 있는데 김홍세 똑똑한 몸말 들이면서 왜 이렇게 삐걱거려? 똑똑. 아 똑똑. 똑똑하잖아 이거. 소리가 똑똑한 거잖아. 잘 봐요. 이 투알 팔꿈치 포지션을 네. 이렇게 뭘 우리 일본 포즈 잡을 때 이렇게 네, 빼잖아. 네. 마찬가지로 이거 쭉 빼는 거 이렇게. 쭉 빼서. 쭉 빼면 이게 딱 박히거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아니고 손은 여기 안으로 하고. 안으로 하고. 얘만 이렇게 쭉 뺀 상태에서 이어. 이렇게. 네. 그래서 또 누르고 네. 쭉 밀어봐요. 어, 저 어깨 겁나 넓어 보인다. 안 넓어요. 어, 걸리잖아 저게. 오. 여기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어깨 근육이 진짜 작구나 근데 아 그렇게 작진 않아 손목 세우고 이렇게 안 날리고 이렇게 방금 날렸어요 예? 봐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그... 하다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습관이거든 그, 진짜 어, 고쳐야 돼 아니, 저 솔직히 근데 몰랐어 자꾸 저 뭐 100파운드 네. 제 생각하지 말고 네. 가벼운 거로 이 동작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요즘 많이 하겠다 이거 네. 하면 좋아지겠죠? 참은 좋아져요, 진짜로. 얘를 이렇게 꽂은다는 생각에서 이게 와야 돼. 이렇게. 응. 네. 갔다가. 응. 이렇게. 그렇지. 이거 여러분 이거 많이 연습하세요. 맨손으로도 좋아. 응. 여기서 꽂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얘는 밑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 쉬었는데 이제 갈굼 당하고 뭐 그딴 식으로 운동하지 마라. 네. 뭘 응이에요? 그딴 식으로 아까만 때려치세요. 뭘 응이에요? 이거 할 때는 좀 그래도 덤벨이랑 템포 다르게 가네요. 그래요? 좀 더 수축도 빠르게. 어, 난 똑같이 한다 생각했는데 다르구나. 완전 나중에 봐. 아, 근데 제가 약간 나중에 봐. 아, 제가 약간 운동에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봤어요. 네. 머신은 이 궤적이 잡혀 있잖아. 네. 내가 속도를 붙여도 그게 일정하잖아요. 지금 지어낸 거 아니죠? 아, 진짜 아니에요. 네. 덤벨 같은 경우는 내가 하면 이게 흔들거리기도 하고 막 그래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궤적을 만들어야 되고. 네. 홍을 해요. 일단 얘 잡고 안으로 좀 돌려줘봐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넘기고 네. 팔꿈치 앞으로 좀 빼주고 네. 오! 어, 여기서 내려봐요. 스톱!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네. 오! 어. 이건 좀 전면상악근 더 많이 개입되는 이쪽에. 이거. 아이씨 생각보다 근육이 없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아니 태닝을 안 해서 그래. 아니 이건 태닝이야 상관없이 피부 꺾이기가 껍데기가 뭐 돼지 껍데기 수준이라서 돼지 껍데기 수준이라서 잠깐만 뭐라고요? 나 김해까지 왔는데 보면 네. 별하고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 나 지금 비실이냐 그래 좀. 보자. 왜 말아? 보지 마. 잠깐만. 그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아침에 내가 오늘 김치찌개 먹고 가지고 수분이 좀 잤어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오늘 여기 촬영 온다고. 3일 동안 다이어트 했는데. 아 진짜요? 진짜로. 아, 3일 동안 다이어트 했는데 이 꼴이에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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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소 탔다니까 3일 동안. 내 생각에는 척추 때문에라도 그냥 뒤로 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오히려 팔수 좀 오버해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잡았죠. 그 이 와중에 그 뉴텍 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 대표님 맞나요? 지금 웅사 씨 운동하는 방법이? 실제로 힘쓰는 자리는 이 자리다. 여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힘을 쓴다고. 특히 이 자리보다는 네. 이 자리다. 아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 눌러봐요. 이렇게 해서 눌러봐요. 네. 아 여기를 누르는 거랑 자 다시 여기 눌러봐. 아 이게 더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사람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좀 나와주실래요? 네. 원래 제가 항상 혼자 하다 보니까 네. 뭐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도 않아요. 아 빨리 들어가야 돼. 근데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 짜증나. 아 이 자리가 이대로 쭉 내려오게. 본인은 하다가 이렇게 빠져 이렇게. 고립이란 건 뭐 없어요.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고립. 벌리지 않으려고. 저 하고 있는데 저 안 찍어줍니까?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잠깐. 아니. 아 내 멋있게 찍고 있겠는데 렌즈가 쪼가 있어. 진짜 몬스터즈 너무합니다. 김해까지 와놓고. 아니 시프 배합 가르쳐 달라면서요. 아, 시프가 아니고 다른 말이었는데. 잘못 쓰는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그 힘 키우는 힘만 키우는 운동. 차력 차력. 몸은 별로 안 좋고 그런 있잖아요. 몸통은 두꺼워져가지고. 아, 마지막 시합 언제예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손목 잘 보세요. 이제 뒤태로 프레스하기도 그렇고 팔꿈치. 저 옷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뻔뻔 돼가지고. 생각보다 별론데. 아유 제가 요즘 빛이 내추럴이라 그래요. 어깨 한번 까봐요. 어? 어깨 한번 까봐요. 아니 또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나 지금 자신 없다고 나 지금. 이거 뭐 얀센이에요? 뭐야. 이거 어릴 때 불주사 불주사. 우리 때는 이렇게 불주사 불주사. 불주사 뭐라. 아니 불주사 맞아서 몸 좋은 거 아니야? 아씨 정말. 아니 괜히 오래 했네. 아, 오늘 제가 개꿀팁 두 개 얻어갑니다. 어깨 밑으로 박아주고 하는 거, 숄더 프레스 머신 할 때 이 팔꿈치 좀 조여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각도 그대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무게 여기다 실어주는 거, 이거 제가 개꿀팁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무겁게 할까요? 가볍게 할까요? 둘 다. 처음에 무겁게 그다음 가볍게?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네. 가볍게 해서 이쪽을 조져야 돼요. 이쪽이 없네. 아 이제 비시즌이라 그렇다니까요. 아니 비시즌에도 있어야 돼 원래. 근데 그거 알아요? 시즌 때 몸무게가 올라가. 도대체 뭘 써요? 뭘 아니 도대체 뭘 쓰는 거지? 시즌 때 몸무게가 올라가요 저는. 어 그래요? 네. 왜 그렇지? 몰라. 아 이것도 좀 팁 좀 알려주시면 하면 안 돼요? 알려주고 시작하라고? 네. 일단 해봐야. 일단 나도 해봐야 감을 익힌 다음에. 자꾸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뭘 드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김치찌개 배가 좀 아니 복근은 보이는데 아 요즘에 배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야. 안 돼. 아 그 지금 어떤 메커니즘? 자 일단 첫 번째 중에 이 어깨에 힘 빼세요. 올릴 때 있잖아요. 네. 올릴 때 딱 스타트 할 때 여기서 이 구간 있잖아. 네. 여기서 스타트를 얘로 딱 들라고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스타트를 해보세요. 이 들린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하고 내려오면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나오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눌러서 붙여야 이렇게. 예. 네. 너무 뒤로 빠지는데 약간 팔을 펴주고 팔 좀 펴고. 예. 네. 아니 이렇게 무게 안 걸리는 것도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게 안 걸리는 신기하다. 여기서 네. 이게 옆으로 쭉 뻗고 네. 위로 들라지 말고 뻗고 네. 이거를 든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아 바깥으로. 네. 예.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아 예 이렇게. 네. 옆으로 쭉 많이 뻗어야 돼. 이렇게. 네.
누르고. 아 근데 억지로 누르면서 어깨 뜨잖아. 예. 네. 안 뜨게. 네, 이렇게.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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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버티지 마요. 버티면 안 돼 이거는. 좀만 더 눌러주면 안 돼요? 어. 아니. 되게 손 많이 가네. 아 눌러주니까 잘 돼. 잠깐만. 오. 오. 왜 이렇게 다르지? 눌러주는 게 느낌이? 왜냐면 저항이 내가 일로 보내잖아요. 네. 이거는 저항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수직 방향으로. 그래 그거를 본인이 그 저항을 만들어주면 돼. 여기서 덤벨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이렇게 내려주면 일로 간다니까. 근육 작은 거 운동하는데 그걸 다 센다니까. 네.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힘 방향 그대로 이렇게 다 갖고 가야 돼요. 너무 대충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 아니라고. 어깨 한번 쳐보세요. 사이드 와 쳐보세요. 죽인다. 어. 아니랄까. 오. 어, 이거 나 그 뚫고 나오는데 티셔츠를? 바깥쪽으로 여기에 그 싫어하는 사람 얼굴이 있다. 얼굴이 있다. 그 턱주가리를 손등으로 친다라는 거. 그렇지. 예. 자, 뭐 예. 여자친구 생각해도 되고. 예. 네. 뭐라고요? 잠깐만. 그 원진 대표님 생각해도 되고. 사랑합니다. 지금 생각이 나. 몸 너무 흔든다. 지금 감정이입 돼가지고 그래. 손에도 힘 빼요. 손에 그냥 이렇게 걸쳐놔야 돼. 저 이제 30개 한 거 같은데 더 해요? 아니 30개 안 했어요. 버티지 말고 좀 빨리 해 빨리. 버티지 말라니까. 아 그렇지 버티면 안 돼요. 아 버티면 안 되는구나. 무슨 말이죠? 아 씨 운동 헛했네 지금까지. 그래 버티면 안 된다. 네. 내리는 건 그대로 내려서 받아야 돼. 몸에 힘 빼고 네. 손에 여기도 힘 빼야 돼요. 탄력. 힘 빼고 그냥 네. 우리 일상생활하듯이 옆으로 나란히. 어, 팡. 어, 팡. 팡. 내가 볼 때 입만 닫으면 되겠다. 응. 리듬이 일정하게, 일정하게. 뽕을 그대로 받아서. 응.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잘한다. 그렇게. 그리듬으로 가야 돼요. 오는 걸 막지 말고. 무거운 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집중. 우리 가벼운 거 할 때는 옆으로 쳤잖아요. 네. 무거운 거 할 때는 위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어깨 모양 보면, 사이드는. 네. 여기랑 이쪽 부분에 완전 상부에 이렇게 네, 팔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어, 와 여기 힘 들어가네. 네, 이쪽에. 아, 네. 겁나 아파요. 우리 가슴도 가슴 근육이 한 개인데 바깥쪽 안쪽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마찬가지로 어깨 후면도 여기 밑에 중간에 위가 있거든. 네. 어깨 모양이 예뻐지려면 그걸 다 신경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살짝 앞으로 해서. 아, 이건 앞으로 또. 네. 이렇게. 약간 업라이트로와 사이드 레트로의 이제 중간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 근데 업라이트로는 손이 자유롭지 못하죠? 네. 이거는 벌리고 모으고가 되잖아. 잠깐만. 약간 대각선, 일로. 이 방향으로. 그렇지. 빨리. 예! 네. 아, 오케이. 야. 그럼 자꾸, 네. 그 댓글에, 네. 여기 어깨 여기 뭐 나왔다고. 그거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엘페드린 맞고 방송하냐고. 지방종이 지방종. 던져봐요. 만지면 뭔가 나올 것 같아. 아, 뭐가 나와? 엘페드린 나오는 거 아니지? 지방종이 지방종. 난 보자마자 벌써 맞고 왔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댓글에. 모양이. 그렇죠. 다음부터 여기다가 적어놔요. 지방종이라고. 아, 그 저번 시합장에서도 오해 받겠다. 나는 불주사 있는데. 펌핑하는데 옆에서 어깨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거를. 일단 저거 무하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프. 으쌰. 으쌰. 앞으로 힘 빼고 천천히. 가동범위가 좀 줄더라도. 괜찮. 나는 괜찮다 생각이야. 그 리듬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운동 잘 못하는 애들 보면 네. 딱지 아프기 시작하면 흥분하거든. 네. 흥분하고 네.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리듬. 되게 잘 된 것 같아. 저렇게 하니까.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잠깐만. 나보고 막 그 굳은 살 생기면 운동 개 못하는 거라고. 아니 난 요즘에 설거지를 한다니까 내가. 아니 나보고 그때 내가 인스타그램에 굳은 살 사진 올릴 때 댓글로 운동 개 못해가지고 굳은 살 잡히는 겁니다. 뭐야 이게. 습지. 보조자 역할이 뭐냐면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끝까지 리듬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더 편한데요? 어, 진짜 몸 생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봐요. 지금 맨손을 하면 잘 되는데 쇠만 잡으면 안 되잖아. 겁나 흥분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을 운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움직임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움직임에 조금 중량을 더해준다? 그 크게 안 무산하게 조금 조금씩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증량은 소극적으로. 부스터 하나 보내주세요. 네, 부스터 그 몸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로.